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손님 왔을 때 항상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무당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갈 길을 찾을까.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사자를 안고 왔어. 그러면 죽을 사자 아니에요, 그죠? 내가 풀을 수 있으면은 풀어줘요. 풀어주는데 진짜 죽을 사람, 풀어서도 안 될 사람은 그냥 뭐요, 처사님 가셔서 한 달 후에 오세요. 두 달 후에 오세요. 그러면 그분은 못 옵니다. 왜냐면 제가 기도해서 부적 해놓을 테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오세요 하면 그분은 가실 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하지. 여적지 너 죽어 뭐해 나쁜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렇게 막말은 안 해봤어요. 그게 내 신조고 우리 제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절대 막말하지 마라. 오는 손님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막말하지 마라. 제가 30년을 이렇게 오면서 딱 한 번 욕해본 적이 있어요. 이 할머니가 점사를 보러 왔는데 입에서 미친년, 먼년 다고 욕이 나와서 하도 나와서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점사 못 보겠어요. 아니 나이도 내가 젊은데 이렇게 할머니한테 미친년, 먼년 욕이 나오는데 어떻게 점사를 보겠어요. 신을 떠나서 도리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 점사 못 보겠다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이 괜찮으니까 봐달래요. 욕을 해도 좋으니까 봐달래. 그래갖고서는 이제 점사를 보는데 알고 봤더니 참말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. 아들, 막내 아들 친구하고 그 할머니하고 저기가 된 거야. 성관계가 된 거야. 그러는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우리 아들이 알면 어떡하고 우리 사위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그 길을 찾아달라고. 예를 들어서 막 아들이 알면 살인 날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 자기는 그것만 저기 하고 나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야. 근데 그 막내 아들 친구가 어느 정도 집착하냐면은 나가서 노가다 돈을 벌어서 이 할머니한테 다 갖다 줘. 할머니하고 전화 연락만 안 되면 일하다가도 쫓아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리지요. 그래갖고 참말로 제가 서로가 좋은 쪽으로다가 정리를 해줬어.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제 살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해갖고 참 난감한 적도 있었지. 그래서 욕을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본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절대 욕 안 합니다.